안녕하세요. 나는 나와 다투지 않습니다의 작가 오윤미입니다. 저는 현재 괴산 산 아래 작은 집 깔리하우스라는 곳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과거에는 간호사, 기업 교육 강사 뭐 이런 등등의 직업을 거쳐왔고 삶의 어떤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현존 라이프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인 깔리하우스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의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자신 안에 온갖 자신들을 괴롭혔었던 것들을 허용하고, 그리고 삶의 큰 힘을 믿고 내맡기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여정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가, 명상을 수업하기도 하고, 또뭐 리트릿 같은 것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 토요일 날 저희 깔리하우스에서 리트릿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레이키 힐러 마스터이기 때문에 레이키와 관련된 작업들, 힐링도 하고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치유받고 힐링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냈죠. 작가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상을 해보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이틀에 막 3시간 뭐 이렇게 자면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에요. 일하고 공부하고 지역사회 나가고 정말 숨쉴 틈조차 없이 점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계가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온 우주가 막 무너지는 이런 그 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온 우주가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눈앞이 깜깜해지고 내 내면에 어떤 그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막 말라 비틀어져서 그 마른 낙엽처럼 숨을 쉴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슴이 굉장히 답답했고 제 기억에는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졌었어요.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 안에서 어떤 빛이 반짝이면서 나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죽어가는 나가 완전히 죽기 전에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성 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냥 번개처럼 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었냐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이상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적으로 굉장히 명강사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좀 진국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를 계속 해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달려갔었죠. 그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러면서 가치 있는 사람, 뭐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뭐라죠? 상자에 무언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달려왔었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너무나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저를 가까이서 지켜봤었던 한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TV 드라마에 보면 어떤 차가 막 전속력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화 한 통을 받고 갑자기 삑 돌려서 이렇게 질주를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갑자기 뉴턴을 하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뭘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계속 달려왔었던 삶이었고 쉼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걸 멈춰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쉴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밖에 할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그마한 교육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어요. 살기 위해서 사업을 접은 거죠.
사실 손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그 손실보다 저는 제가 살고 싶은 게더 급급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집 앞에 작은 산책로, 아파트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놀이터를 걷고 동네를 걷고 작게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제주도 참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갔고요. 가장 많이 했었던 게 걷는 거. 그리고 더 확장해서 제가 그때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의 빈계산이라는 산을 굉장히 많이 등산을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걸으면서 한 가지를 더 했었던 것은 그냥 내가 걷는 걸음 하나하나, 그다음 그동안 내가 지나쳤었던 어떤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듣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명상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봤을 때 그게 그냥 걷기 명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걷기 명상, 등산 명상,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을 이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요가를 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가가 다시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가를 다시 시작했고, 그리고 인스턴트 범벅으로 먹었었던 식생활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겨나니까 이제 좋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좀 찾아보자라는 어떤 여유가 좀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영성적인 공부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정말 우연찮게 라마나 마하리시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한 권을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어릴 적부터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죽어서 어디로 가지? 뭐 이런 것들. 사람 죽어서 어디로 가지? 신은 있는가? 신은 있다면 신을 알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연 우주는 탄생은 뭐고 우주의 끝은 뭔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답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아 그러면 내가 이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답을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느낌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덮어뒀었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라마나 마하리시가 얘기했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탐구를 정말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가는 것을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에 가기 전부터 이제 그 변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잠이 든 건데 잠이 들지 않은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자는데 의식은 뭔가 이렇게 묘하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하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 호통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라마나 마하리시의 음성이라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우레와 같이 저한테 던져졌고 그러면서 그 인도 아시람에 가면 예배를 드릴 때막 치는 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셔버릴 만한 진동수를 가진 종이 있거든요. 그 종소리가 아주 크게 막 들려왔어요. 정말 온 우주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거울 앞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그때 첫 번째 변화였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 전데 저가 아니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거울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다라고 여겼었던 그것들이 뭔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나로부터 뭔가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딱 도착했을 때 바로 그냥 집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왔다. 아, 나 진짜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모든 여정은 정말 내 안에 온갖 불편함과 그리고 진짜 이 상황에 충분히 불평불만을 할 만한 최악의 조건들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때 저는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상황이 내 안의 것들을 다 뭔가 제거하기 위한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공용 화장실에서 정말 이렇게 씻으면서도 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계속 작업을 했었죠. 그 덕분일까요? 정말 은총의 순간들을 경험했는데 한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도까지 갔으니까 명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명상 오래 갔는데 그날도 명상 오래 어김없이 갔습니다.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변 사람의 소리, 막그 덥고 막 그런 냄새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도저히 명상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죠. 오늘은 명상이 안 되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명상호를 나와서 라마나 마하리시 아시람에 가면 라마나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라마나 마하리시께서 돌아가셨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엄청 큰 홀인데 그곳에는 거의 뭐 이렇게 그 우주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쪽에서 경전 읽는 사람들, 뭐 오체투쟁한 사람들, 잡담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저도 그곳에 그냥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대서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이제 조금 마음이 긴장감이 놓여놨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감게 됐어요. 정말 이제 마음이 휴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그냥 가만히 정말 노래가락 듣는 것처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지나가고 지나가고 어떤 소리를 알아차리고 지나가고 말 그대로 그냥 소리만 알아차리고 지나갔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이라고. 예. 거의 한나절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자리에 일어날 수 없었고, 마음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극한 아름다움 속에 잠겨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일으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누군가는 또 떠나는 게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정말 또한 친구가, 옆에서 기다렸던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정말 갈 시간이라고 저한테 알려줬고, 좀 여러 번 애를 썼어요. 왜냐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 번 애를 쓴 끝에 눈을 뜨게 됐어요. 눈을 떴고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빛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영롱한 눈물이 뚝 떨어졌죠. 그때 느낀 건 아, 저 영혼의 눈물 같은 걸로 느껴졌죠. 그리고는 그 아름다움에 젖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나 놀랍게도 그 세계적인 그 구루로 많이 불리는 무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인도에 사상을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그룹이 그쪽에 이제 저희를 특별히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가서 각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가면서 그 전날 제가 있었었던 정말 그 지극한 아름다움 속에 그냥 잠겨 있었던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나왔을 때 알았어요. 그냥 경전에서 얘기했었던 이게 뭐 사마디, 삼매, 뭐 이런 거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그 무지를 친견했을 때, 제 차례가 됐을 때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고, 무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에고가 참나에 대해서 완전히 복종한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나요? 아루나찰라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루나찰라산에 올라갔는데 그 아루나찰라산 꼭대기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올랐었던 사람들이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의 에너지가 이렇게 명상에 저절로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산 정상 어딘가에 앉아서 저절로 눈을 감게 됐어요. 눈을 감았는데 이것 또한 규모를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아주 거대한 전 우주적인 어떤 지극한 사랑의 에너지가 이렇게 몰려서 휘감아서 저를 이렇게 에워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선 전 우주적인, 범 우주적인 어떤 그런 신성이라는 것들을 느꼈죠. 그리고 제 안에서 뭔가 녹여나는 통곡의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편재한 신이 늘 나는 경험했고, 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겉으로 보이는 뭔가는 달라지진 않았지만, 뭔가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똑같이 경전들을 읽었지만, 경전이 다르게 와닿았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었던 경전들이 이제는 글자가 살아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데 뭔가 좀더 선명해졌어요. 그전에 뭔가 뿌옇다면 굉장히 선명하게. 정말 이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문도 깨끗하게 좀 닦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그리고 훨씬 더 현존감이라고 하는 그 감각들이 훨씬 더 깊어졌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